아, 이거 안 껐어요? 네. 아, 이어서 하니까. 아, 또 택배 이병준으로 왔네. 자꾸 병진으로 와요. 아, 수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몰라요. 자꾸 보내시는 분이 병진으로 보내요. 같은 이름 본 적 없죠? 이병진, 이병진 개그맨이잖아요. 이병권. 군대에서 갑자기 확 봤어요. 아,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병건이라는 이름은. 계속 못 보다 군대에서 엽소대 김병건, 부소대장 이병걸, 전역자 진병건 다 있더라고요, 군대. 군화에 숙이되어 있는 걸로 발견했어요, 진병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개 따셔야 되죠? 네. 잠깐 차에 좀 갔다 올게요. 네네네. 연스, 연스 형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먹을 거라도 드릴까요? 이거 그 청취자 선물. 아, 네네. 이게 우리 집에 있더라고. 난 갖다 준 줄 알았네. 벨기에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받기로 했지? 근데 이게 안 뽑힌 거 아니야? 누구랑 뽑혔었나? 이거 굿바이 님이신가? 이게 뭐예요? 어? 지금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아이, 이거 딴 거 입고 나왔다가 얼른 다시 집에 와가지고 갈아입 거예요. 왜? 아아 약속. 이거는 소중한 약속. 그 여성분이 목요일날. 이거 뭐야? 그래 그. 야, 다 그, 모르는 사람이다. 부장이 굿바이님이고 있지. 예.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응. 벨기에 분들이라서. 아 그리고 아 이거. 여기 벤츠님이다, 벤츠님. 주신다고 한 거. 야, 이름 아래 있구나. 응? 하자드였네. 응? 이름이 누구한테 어떻게 받을지가 말이야. 아니 받을지를 우리가 누구한테 해야지. 오늘 얘기해서 이거 너무 좋아. 아니 그 청취자 질문 아니면 드립 중에 지금 대상한테 부담스러운 아자르? 이게 왜 아자르야? 아무튼 벨기에식은 뭐, 그렇게 부르나? 어, 맨날 볼 거잖아. 서이스라 알데르 다정 오빠가 보고 이거 그래. W를 V로 읽겠지? 알데르 베이 레드 대포 뭐야? 이게 대포 아니에요? 아, 내가 읽어도 이거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대포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분 대포 뭔데? 대포? 대포? 안 보여? 스펠링이 D-E 그리고 F-O-U-R 대부? 대부어 대부어래요 대부어. 아 그래요? 아, 모르시죠? 예. 네. 작가님 모르시죠? 이거 선수 이름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왜요? 키퍼. 저 불어 배웠는데? 불어 아니에요. 아 이거. 그래요? 벨기에 팀이에요. 어... 코어 콰토리스? 콰토리스? 심지어 이 선수는 응? 먹물 번졌는데요, 이 선수는? 이름이? 이름이? 왜 이래, 이거? 베르마에렌 베르마 미랄라스 개인 사업자인가? 곰팡이 이름이 곰팡이래. 아니 곰팡이가 아니고 곰팡이요 곰팡이.
이거 야 선수가 워낙 많으니까 축구는 선수 이름 외우는 것도 일이겠다. 저도 콤파니죠. 개인 사업자죠. 알아요, 여러분들은? 콤파니 선수 알아요? 모르는 분들 많을걸? 벨기에 팀 유명해요? 그럼요. 그래요? 왜요? 지금 세계 축구 트렌드에 있어서 굉장히.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계 비교 볼 때 EPL을 많이 보잖아요. 네. 벨기에 선수들은 거의 다 우리 EPL에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낯익죠. 첼시 같은, 첼시, 메뉴. 와프라고는 상관없죠. 와프라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다 우리가 보는 EPL 중계, 성진씨가 중계하는 EPL 중계로 보는데 거기 추측 선수들이 벨기에 선수들 굉장히 많죠. 벨기에 선수들 EPL 만드니까 거기서도 다들 주전급에 다 너무 잘하고 EPL이 네. 잉글랜드 네. 프리미어 리그 맞죠? 네. EPL 아셨어요? EPL? 몰랐죠? 어, 이번에 3등에 그래서 이 황금 세대라고 불리죠. 황금 세대. 잘해서 이번에 3등했고. 황금. 배승식 좀 써먹었어요. 골든. 네. 골든 제네레이션. 그렇죠. 어. 다 젊어요 대부분. 원래 제네레이션 몰랐는데 소녀시대 때는 알았어요. 역시 소신. 잉글리시래요. 잉글랜드가 아니고. 아 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 잘 몰라요. 대충 잉글만. 알고 잉글만. 잉글만. 고개를 왔으면 잉글을 잉글은 보고 가라. 번호 한 겁니다. 있잖아요. 한 가지 맞지. 아 맞을까요? 아, 맞겠죠? 네. 수영이 축구 안 좋아하는데. 축구 안 좋아하지만 유니폼을 입다 보면 야, 좋아할 이거, 수. 이거 진짜 입히면 귀엽겠네. 아이들의 특징. 크리브도 이뻐요. 축구. 네. 축구 안 좋아해도 입다 보면 좋아진다. 비싸겠다. 고맙습니다. 이쁘네요 이거. 러시아 홈입니다.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왕가 문이 아니에요? 문양? 그냥 러시아 문양인 것 같은데? 왕가인지 모르겠네. 러시아 축구협회 문양이 와. 이거고 예. 비슷하잖아요. 예. 독수리 좋아하는 나라니까. 와 차르. 짜르 문양 맞대요. 맞아요? 네. 짜르. 감기 걸리셨네? 아니요. 냉방병? 아, 아니요. 그냥 이래요. 그 뒤에요, 거기는. 아, 접으려고요. 시원 없는 길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석 기아식지를 가르쳐줬어요. 뇌를 잘 쓸 줄 몰라서 뇌 쓰는 법도 알려줬지.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대텐 응? 이거 시작을 알리는 소리. 홍보차. 홍보차. 엉덩이 큰 거 그래. 근데 웬 생수가 들어왔어? 어. 아 사실은 왜 먹던 게 아니야 이거 새 거 있어. 아 이게 노래를 한 거 벌칙으로 우리 벌칙통 있어? 있어요. 네. 벌칙에 사실은 전부 다 열어봐요. 뭐가 있는지 벌칙. 아 똑같은 거 다 해놨구나. 노래 한 곡 부르기. 다 노래겠지 뭐. 아까 진심원? 그래서 애원? 아 분명히 빼실 거란 말이야. 아 나 이런 데서 노래 안 합니다. 이렇게 뺀 사람 플랜 B.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술 한잔 들어가시면 노래 부르기 때문에 이제 소주가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소주 잔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상 시간이 역시. 일단 두세 시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나가면서 욕하시던데 뭐라고? 눈썹 꺾고 눈썹 아니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눈에 딱 아예 진심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재밌었다고 하면서 쉐키 그러니까, 와야 스튜디오에 와야지 블로그 해줘 아 진심으로 진짜 불러야겠다 다음에 자 들어갈게요 부산 가셨을 때
안녕하세요. 8월 1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뭐야? 첫 곡이 없네. 프로듀스 48 내 거야. 입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프로듀스 48 내 거야 드렸습니다. 오늘 10시 달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본격 논쟁. 기안 84는 누가 키웠는가? 침투부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48을 했나요? 84라. 그 이말년 작가와 조우민 작가, 기안 84를 두고 누가 키웠는지 논쟁이 붙었는데 이말년 작가는 동거하면서 기안 84에게 뇌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가슴으로 키웠다. 그렇군요. 기안 84를 키운 건 그 나 혼자 산다 PD 아닙니까? 아니면 박나래 씨나 뭐 전현무 씨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아무튼 이말년 작가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 있는 분들 한 줄 고민 보내주시고요.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리허설하고 뉴스하고 품메코라고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잔앗괴가 되어버린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이말년 씨랑 잔앗괴는 좀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어쩌다가 이게 붙었죠? 원래 작가님 쓰신 거 아니에요? 작가님한테 물어보죠. 뭐 근거가 있으니까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그래? 여기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상우님이 말년님이 분명 뷔페 가서 연잎밥은 거르라고 그만큼 별로라고 리빙포인트를 했는데 이번에 연꽃축제 가서 연잎밥을 맛있게 드시더군요. 고발합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잔앗괴예요. 아, 자기 모습하고 좀 다르게 돈 네. 때문에. 네. 근데 그때 그 악마의 편집이었어요. 왜요? 저 오리고기 위주로 먹었는데 연잎밥이 맛있는 것처럼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작진 탓을 하는 겁니까? 다 풀밭이어가지고 오리고기만 중점적으로 먹었죠. 그렇군요. 그 잘린 부분이 있는데 김풍 작가님이 억지로 김치 먹였어요. 저는.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개 먹었습니다. 남탓 천재라고 보고 있고요. 더방놈들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는데 질문한 분이 있거든요. 3952님. 기한 84를 놓고 내가 키웠네 네가 키웠네 하면서 주 작가님하고 싸우던데 누가 이겼나요? 그 방송이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방송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채팅창에 주호민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번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그 주호민 작가님 아내 되는 분이 네. 일어나가지고 급 종결됐어요. 저 가볼게요 하면서 갑자기. 황급하게 도망가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 쓸데없는 논쟁이다라는 생각이었나요? 아니요. 그 새벽에 형수님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셔서 네. 자다 깨서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끝났어요. 얘기가. 친권 주장 타이틀 매치 희민이 내 거야 논쟁인데 채팅창은 전현무 하고 키운 사람은 전현무다. 그렇습니다. 단지 일어났을 뿐인데 그 정도로 근데 다급한 건가요? 그 눈이 좀 눈 안광이 좀 달랐겠죠? 안광 보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좀 얼른 허겁지겁 꺾겠죠. 그렇군요. 엄마는 박나래 인정, 아빠는 전현무라고 했습니다. 자, 7월 말쯤에 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됐나요? 네, 했습니다. 이사 잘했어요. 새로 이제 집을 구입하셔가지고 네. 축하드리고요. 이사. 이웃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이웃이. 저희만 있어요, 층에. 층에 아무도 없다고요? 네. 입주를 아직 안 한 겁니까? 입주 기간이에요. 지금 8월에. 아, 그럼 이제 슬슬 이웃들이 들어올 텐데. 예. 네. 죽겠어요. 왜요? 엘리베이터 두 개인데 하나는 계속 이삿짐이 써가지고 내려가려면은 한 20분 걸려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층이에요? 13층. 걸어 내려갈 수도 없고. 아니 오늘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서 소영이랑 네. 걸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소영이가 힘들다고 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 안고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뭐 이거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딨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낮잠 잤습니다. 그래요? 예. 좀 많이 지금 목소리도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했다고 이렇게 됐어요. 이웃 들어오면 떡 돌리나요? 요즘에 안 돌리죠, 떡. 그쵸? 요즘에 잘 안 돌리고. 그냥 인사만. 인사 다니실 거예요? 빈손으로? 그 집에 남는 거 이말년 피규어. 아 피규어로? 피규어 돌리고. 재고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알겠습니다. 아 연잎밥 돌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9885님이 축제로구나 시청 포인트가 이말년이 얼마나 귀찮아하면서 촬영하는지 봐야 한다라던데 맞나요? 그래요? 티가 나요? 티 나죠. 와 귀신 같으시네. 저는 진짜 티 안 날 줄 알았는데요. 엄청납니다. 예. 4981님. 예전에 신과 함께 2 천만 나오면 주작가님이 이말년님 컴퓨터 바꿔준다고 했는데 곧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 2는 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오늘 그거 확답 받았어요. 사준대요? 그 제가 그 단톡방에다가 네. 아직까지 안 본 사람이 너무 많다. 실제로 그 방에 있는 사람 다 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종을 울렸죠. 꼭 보라고 일가를 했어요. 본인 안 보고? 같이 보자고. 내일까지 꼭 봅시다.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님이 뭐라고 했더라? 무슨 지금 뒤적뒤적 중입니다. 지금 봅시다. 네. 전화기 새로 바꾸셨나요? 네. 축하드리고요. 아 보여주진 않으셔도 읽어주시면 프라이버시니까 어딨지? 좀 오래 걸리네요. 기다려드리기에는. 네. 이렇게 썼어요. 바다에 물 한 방울 더 한다고 표가 납니까? 안 봐도 돼요라고. 그리고 그 짤방이 거네요. 필요 없어. 김성모 작가의 그림. 필요 없어. 그래서 캡처해놨어요. 예. 이제 공식적으로 안 봐도 돼요. 그래도 컴퓨터를 바꿔주는 날은 오겠네요. 곧. 아 컴퓨터도 이거 486으로 바꿔준대요. 486이라고요? 예. 최신 컴퓨터인데 거기 아직도 있냐고 하면서 능욕하려고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컴퓨터 기종은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그죠? 어느 정도인지. 그거 그 진돗개 2호 아니에요? 최신 컴퓨터랜드는?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을 계속 보내주세요. 어쨌든 바꾸신 건 축하드리고. 허신이 키고 갔나? 도착하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강아지라 다행이라고. 딴 게 재생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강아지 보지도 않았는데. 네. 자, 이번 주에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이제 만화가 이제 곧 끝납니다. 8월까지 네. 연재라서. 그래서 이제 그 세이브 원고 좀 미리 그려놓은 거랑 합치면은 한 녹화 날 기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 1월부터 8월까지 연재하기로 그 계획이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4개월 쉬고 그럼 이제 또 내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2019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시즌 느낌으로 네. 8개월하고 4개월 쉬고 8개월하고 4개월 쉬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8월에 끝나는 건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요즘에 좀 만화 반응이 안 좋아서 그 잘리는 듯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나.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계약은 내년까지 돼 있는 거죠? 아니요 내년에 다시 또 넣어봐야죠. 아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 또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마무리를 아주 산뜻하게 해주고 예. 뭔가 다음 시즌 또 그려주세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약간 지금 8월에 좀 힘이 빠졌다. 네. 예. 채팅창에 형 밤토끼가 걸었네요 라고 질문 있고요. 밤토끼 자체도 걸러졌죠 지금. 밤토끼.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시즌은 그림 작가를 좀 구해보려고요. 이말년 작가의 그림을 이제 대신 그 대신 그려주시죠. 일본의 뭐 드래곤볼이나 네. 슬램덩크 이런 그 작가들이 네. 문화생들 네. 대리 그림 이제 좀 그려주는 네. 사람들 거느리듯이. 아니 다르죠. 그렇구나.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아... 그래서 공포의 떡볶이 편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내용은 좋다. 그림이 못 살렸다. 아...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디테일함을 표현했으면 이거 연출을 잘했으면 살았다. 네. 채팅창에 형 문제는 스토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된다면 글 작가까지 좀. 그럼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작가로서? 프로듀싱. 프로듀서. 네. 아. 이거를 다 조합해서 기획. 아. 기획자로. 그렇군요. 기획은 사실 그 뭐. 보통 웹툰에서는 잘 안 해요. 좀 자유적으로 하게 지금 냅두고 있는 상황이고 한다면 프로듀서까지 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듀서만 프로듀싱하는 쪽으로 그런 영화로 식으로. 보면 예 제작자 아, 바지 사장이냐고 하시고 아니죠 제작자도 그 할 게 많죠. 전체적으로 다 조율을 해야죠. 독자가 되겠다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제 만화를 못 보잖아요. 그릴 때 이미 스포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하청형 웹툰이라고. 아, 작가인 게 억울한 게 네. 내가 그리니까 내가 스포를 당한다? 네. 정말 듣도 못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제 만화를 제가, 저만 못 봐요. 그렇죠. 저도 재방송하면 제가 스스로 저에게 시청자로서 스포를 그렇죠. 하는 거고. 중계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계는 이미 알고 보는 거죠. 갓성재 중계, 그, 배디님만 못 보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기적의 논리로 기억상실 걸린 다음에 보자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네요 진짜 이상한 동질감 형성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대체 이게 뭔 소리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기 일기 자기가 쓰면 자기가 스포 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 일기도 이게 사실 틀림 긴 호흡으로 우주의 호흡으로 보면 또 포장이 가능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를 지금 보면 스포 안다고 재밌어요. 흥미진진하고 아 이랬었지? 아 이러면서 아 갖고 계세요? 그럼요. 저는 수양, 없는데 수양록 같은 거 그 일기 쓰는 거 그 엄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엄마만 재밌잖아요. 몰래몰래 보면 네. 근데 보통 저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 일기를 안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저학년부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미 다 보셨을 텐데 그런가요? 네. 아 오늘 하루 스포 당했네 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 소영이 조심하라고 일기 다 보고 있다고 아빠가. 그래서 리빙 포인트는 뭡니까? 리빙 포인트 예. 오해받기 싫을 때에는 만화를 재밌게 그리면 된다. 원래 계획대로 8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네. 하차당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오해받기 싫으면 네. 재밌게 그리면 되겠죠. 네. 원래 여러분 8월에 종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8월 완결 편이고, 예. 네. 그 다음에 또 단행본 나오고, 예. 네, 또 돈방석 위에 앉으시고, 또 그 캐릭터도 판매가 돼서 또 돈 버시고, 집 확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시즌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흐름 아닌가요? 근데 그 만화는 나오면 좋은데 그 중간 과정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확장하고 이거는. 아, 명예력은 주고 말냐고 이게. 그리고 채팅창. 네. 왜 제 만화 댓글란 같죠? 분위기가? 예상 댓글 잘렸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형님 거 볼까요? 얼마 전에 배텐 경품에 당첨됐어요. 워터파크 입장권이에요. 문제는 입장권이 2인용인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커플인 친구에게 주자니 배가 너무 아프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네요. 어쩌면 좋죠? 그림은 타노스 건틀렛을 낀 제가 손가락을 튕기면 입장권도 한 개로 커플들도 한 명으로 줄어드는 그림 그려주세요. 뭔 말이죠 이게? 튕기 왜 튕겨요? 아니 근데 뭐예요, 이게? 아직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아직도 좀 안 본 분들이 좀 있으니까 스포라서 그냥 스포예요? 네. 지금 이분 저한테 스포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도? 알겠는데요? 아니 아니. 이거 한 개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아니에요? 그걸로 하시죠. 한 개로 만들어버리는 네, 능력? 맞아요. 예. 약분을 해버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 쓰죠? 입장권을? 입장권? 친구 없어요? 문준혁 씨? 친구랑 가면 되잖아요. 워터파크에 이제 남자끼리 가는 거? 예. 여자끼리 오는 그 무리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남자끼리 가면 되는데. 단 한 명. 남자 둘이. 남자 둘이 가도 되죠. 워터파크. 아닌가요? 저 워터파크 안 가서 잘 몰라요. 근데 사실. 그렇죠. 저도 사실 거의 안 가봤습니다. 아 근데 자꾸 튕기는 게 생각나네. 왜 튕기지? 워터파크는 근데 커플 아니면 가족끼리 와야 진짜 재밌지.
이게 보통 물에 빠지는 재미잖아요. 예. 거기서 진짜 운동으로 예. 수영을 확 해가지고 빡! 아우, 진짜 운동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네. 물 장난치고 네, 서로 빠뜨리고 끼얹고 네. 네. 아, 뭐 이렇게 그 미끈트 같은 거 타고 내려오면 예. 빠지는 모습 보면서 와 비웃고 이런 예. 거가 사실 재미인데 근데 여자들끼리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가요? 그쵸?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가서 같이 그 튕기실래요? 아, 저거 튕긴데. 아, 같이 물장구치라고? 아, 이거 계속 신경쓰여요, 스포. 뭐지? 무슨 능력이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VOD 나왔으니까. 같이 갈 사람이라고 한 거 봐서는 같이 갈 동성 친구도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끼리 가죠. 가족끼리. 두 개 더 사서. 두 장 더 사서 네 장으로 네. 가족. 아, 두 장을 더 사라. 네, 네 가족이면 네 장. 아니면은 세 가족이면 세 장. 네. 채팅창에 혼자 두 번 가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여기 그리고 채팅창에 베베어스님이 같이 가준대요. 내가 같이 가시면 가줄까? 되겠네. 같이 가시면 되겠네. 내가 같이 가줄 거라고 하신 네. 분이 있는데. 좋네. 가면서 할 얘기도 있잖아요. 공통된 주제. 베텐. 베텐 얘기하면서. 베텐 순위 얘기만 해도 한 3시간 잡아먹을걸요? 순위 얘기만 해도. 네. 베베어스님은 아무래도 조만간 그 소혜 씨와 함께한 일요일 방송에 또 출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언급을 너무 길게 하면 다른 분들이 좀 유화감 느끼니까요. 아, 유명한 분인가? 아, 그건 아닌데 지금 최근에 지금 두 번 소개됐어요. 네.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일까요? 예. 예. 알아서 네. 가시고요. 네.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트리플. 아, 이거 소리. 내 마음이. 마이크. 여러분 노래 한 곡 효과음 수용이 신발에서 이 소리 나요. 어, 당 떨어져. 이거 당 아니에요? 이거 있어요. 게요. 배성재 10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민구님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데요. 이번에 1학년 신입생 동생이랑 친해졌는데 얘가 자꾸 제 SNS 댓글에 형 너무 잘생겼어요. 남신 덜덜덜 같은 오바 외모 칭찬 댓글을 답니다. 객관적으로 전 남신이 아니라서 너무 민망한데 얘가 왜 이러는 거죠? 저 놀리는 건가요? 이럴 때 뭐라고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림은 말년 작가님이 최대한 잘생기게 그린 남자 얼굴 그림 그려주세요. 강민구 씨. 놀리는 거죠? 동생이 그 여자예요? 모르죠, 이거는. 그쵸? 여잔지 남잔지. 형이래잖아요. 아, 형? 네,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안 왔겠죠. 여자들이 달았으면 강민구님이 진짜인 줄 믿고 있을 거예요. 남신이 남자신? 네. 얼굴신? 뭐 이런 거요? 되게 선왕당 귀신 같은데, 남신? 아니죠. 뭐 여신이라고 많이 하듯이 네. 남자 쪽으로는 남신. 이제 남신이라고 하는 정도인데 귀신 같아요, 이름 뭔가. 어감이. 네. 자... 이거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즐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구님은. 그쵸? 좀 느낌이 있죠? 저희가 강민구님 사진 좀 보내서 해서 이 정도면은 남신 소리 듣겠는데요. 이걸 원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냥 민망하긴 한데 마냥 싫은 것만은 아닌 그냥 사연 보내보고 싶어서 그냥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별 고민은 아니고. 아니, 이게 사실 애매한 외모 혹은 좀 오히려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외모라고 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이렇게 좀 지켜 올려주고 그리고 네. 사실 친척들도 어른들 만나면 진짜 할 말 없을 때 와,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참 그 어떻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이야 하면은 일단 거짓말이에요. 그죠. 야 잘생긴 거 봐라 이러면서. 그런 글, 댓글 이런 것들은 그 당사자에게 굉장히 또 곤혹스러운 일일 수 있고 오히려 매긴다는 걸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 매긴다는 걸. 예. 그리고 이게 보통 이런 야 잘생겼어 이런 거는 그 셀카 같은 거 올릴 때 달리잖아요. 네. 그럼 셀카를 주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능이 있어요. 요즘 셀카는 그
눈알 막 커지고 막 그런 거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걸 끄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 달린다? 말 안 나오게. 아, 말 안 나오게 못생긴 걸 올려라. 최대한 잘 네. 찍어 올리지 말고. 그 아마 주호민 작가님, 네. 그 땡스타그램에 그 축제로구나 가가지고 그 찍은 거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네. 사진이, 4명 사진이. 그게 되게 막 눈화장한 것처럼 나왔거든요. 제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제가 그 설정되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뽀샤시 효과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여자 화장한 것 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달리나요 댓글이? 어 주호민 작가님 잘생겼어요. 남신 덜덜덜. 눈 왜 그러냐고 막. 나 눈 왜 그래요? 그럼 눈 왜 그래요? 눈 왜 다 보시면 알아요. 되게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죠? 예. 근데 웃긴 게 안 적어놨어요 해명을. 아니. 전 몰랐어요 심지어. 이발연 작가 눈 화장했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얘 뭐죠 이거? 휴대폰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예. 어 주호민 작가도 눈 화장했고. 어 징그러워. 어... 아 특히 여기 이 네. 심윤수 작가님 진짜 징그럽네요. 알겠습니다. 보여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네. 이제 디테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디테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찾아 들어가서 보시고 네. 악 내 눈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안 봐도 징그럽다. 네. 아무튼 이런 댓글은 좀 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네. 알아서 해결해라. 네. 강민구님, 아, 채팅창에 민구가 계정 두 개 파서 글 올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보내셨겠어요? 그 필터 끄세요. 아셨죠? 네. 2822님. 집에 혼자 있는데 왼손, 오른손 모두 닿지 않는 등판에 그곳에 모기를 물렸어요. 어떡하죠? 너무 가렵습니다. 말년이 형은 이럴 때 해결책 알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그림 신청은 안 하셨습니다. 야 이거 등판에 모기 물릴 때 그럴 때는 가족한테 그 약을 발라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약을 바르는 것보다 이제 긁고 싶은 거죠. 아. 효자손 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효자손 놔두고 뭐하냐 그리고 벽을 긁고 등을 갖다 대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벽치기 벽에다 이렇게 문대는 거 곰같이 네. 알래스카 곰 그 그렇죠. 등껍질을 이렇게 극대지 네. 곰이 등 가려워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럴걸요? 네. 그거 영역 표시랑 겸사겸사? 그렇죠. 그거 하세요 이렇게 네. 곰처럼 그리고 그 아침 약수터 같은 거 나가서 하면 그죠 혈액순환도 되고 이게 혈액순환 안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앞뒤로 박수도 하고 아, 모래 목욕하라고 하신 분 있고 모래 목욕하는 거는 그 쥐들 아닌가요? 쥐들 모래 목욕? 지능 목욕이야? 모래쥐 모래 목욕은 뭐지? 모래 이렇게 몸을 문지르면서 그걸 목욕으로 삼는 아... 참새? 예. 문 모서리 이용해라. 그렇죠. 문 모서리 많이 이용하죠. 아, 등을 맞아요. 등 가려울 때. 아 철조망 포복통과 아, 각개전투를 하라고. 철조망 포복통과. 아, 시원하겠네요. 예. 그렇죠. 해결책은 너무 많네요. 다들 여친 없나요?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긁어주러 가라고 차단해주세요. 어떻게 여친한테 이 속살을 보여줘요? 아니 겉으로 해서 제가 티셔츠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 겉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을. 꼭 맨살을 긁어야 됩니까? 이 위에 긁어도 시원하잖아요. 잘 긁으시는데요? 저요? 네. 아 저는 유연합니다. 유연하고 팔이 좀 긴 편이라 그 등을 잘 긁는데 어깨에 다친 다음에 오른쪽은 잘 안 됩니다. 이건 요가만 시작해도 그냥 자가 해결인데요? 아, 등에 그렇죠. 목이 물리면 요가를 시작해라. 네. 필라테스나. 등에다 꽃게를 풀라고 하신 분 있고 세탁소 옷걸이를 펼쳐서 끝을 구부린 다음 긁어라 라고 생활의 지혜를 얘기하신 분 있는데 전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왜요? 이게 철사 때문에? 네, 철이 의외로 살을 네. 굉장히 좀 후벼파는 경우가 있어요. 가렵다고 벅벅벅벅 긁다가 네. 상처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받고 전 오히려 그게 좋던데요. 그래요? 상처나면 한동안 안 긁어도 돼요. 안 나면 계속 긁어줘야 되고 극약 처방. 네. 아. 저 그래서 오히려 너무 세게 긁어서 가끔 상처나면 한동안 안 긁어도 되겠다. 대신 흉터를 얻고 예, 네. 네, 그렇죠? 근데 흉터는 생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그 팔 깁스하거나 다리 깁스하면은 안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간지러워집니다. 아. 그런 분들이 택하는 방법이 저 옷걸이 펴가지고 긁는 거거든요. 안으로 이렇게 미스터 손처럼. 그, 네, 그 안에 덧나는 분들 참 많아요. 아. 네, 균 있고. 다음으로 갈까요? 예. 네. 1877님입니다. 전 동안입니다.
올해 제가 벌써 25인데 남들은 고딩으로 봐요. 군대도 다녀왔는데 뭐가 문제죠? 제 나이로 보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유유. 그림은 당당하게 신분증 없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야. 이런 분들 있어요. 이거 스트레스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동안 소리 들었었어요. 몇 살까지요? 대학생 때까지요. 대학생 때까지? 네. 대학생 때까지는 당연히 동안 아닌가요? 그 막 24살이면 22, 21 이 정도로 갔어. 아, 그 정도? 그 정도는 그렇게 뭐 동안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것도 역시 그 잘생겼네 이것처럼 네. 할 말 없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야, 야 동안이네. 너 22밖에 안 돼 보인다. 이런 얘기. 특이사항에 방금 사연 보낸 사람 전동환 씨 사연인가요? 전동환입니다. 전동환 씨? 네.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막 무시해요. 사람들이. 그런가요? 미성년자인 줄 알고. 미성년자한테는 좀 약간 하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아 근데 저는 뭐 제 입으로 얘기한 그렇지만 좀 동안인 것 같아서. 배디야? 네. 배디 동안이죠. 네. 누가 40대로 봅니까? 30대로 보죠. 왜 매기는 것 같죠? 에? 네. 아니 진짜인데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채팅창에 하대받고 싶구나라고 그래 성재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눈이 작고 코가 좀 둥글둥글하고 이 미간이 좀 낮아가지고 아, 예. 예 조금 동안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동안인 얼굴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또 작가님도 동안이잖아요. 메인 작가님. 표정이 안 좋은데요? 예? 아, 좋아요? 네. 좋다는 거였구나. 오케이를 하셨어요. 예. 씁쓸한 미소로 오케이를 해서. 나는 좋다는 뜻으로. 예. 배형은 뚱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본인 나이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술, 담배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술, 담배를 해서 좀 네. 피폐해져라. 피폐해지고. 수면 시간 안 지키고. 아, 잠을 줄여라. 네. 피부 거칠해지게. 아무 때나 막 자고. 수염을 기르면 어떨까요? 밀가루 위주로 드시고. 밀가루를 많이 네. 먹고. 수염도 막 안 깎고 막 냅두고. 아, 건강을 망쳐라. 네. 그리고 티셔츠는 좀 늘어난 거 입고. 아, 크아, 공중파라고. 네. 아, 지사파 방송에서 이런 건강 해치는 얘기를 권장사항처럼 얘기한. 자외선이 최고라고 노화에는? 아, 맞아요. 이거 잊었네요. 노화, 자외선. 이거 요즘에 많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좀만 있으셔도 확 이거 늙어요. 쭈글쭈글해져요. 아, 쭈글쭈글해지고 좀 까뭇까뭇해진다. 네, 네. 예. 부사관 입대해서 바로 나이를 느끼게 해봐라 라고 하신 분 있고 바가지 머리에 뿔테 패션 하면 좀 어려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 그만하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바가지 머리에 뿔테에 네. 그 구부바지인가? 그 아시죠? 네. 공식. 택배 상하차 추천 하신 분 있고 대출 받으면 된다고 나이 든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방법이 많네요. 전 바가지 머리보다 그게 더 싫어요. 뭐요? 싹 옆에 도려내고 쏙 말리게 한 그 유엔 라인 바가지 머리. 세미 바가지 머리. 투블럭 컷 얘기하시는 거 투블럭인데 그걸 바가지화해서. 어떤 분이 그걸 많이 하고 다니시죠? 모르겠어요. 길 가다 보면 많이 보이던데요. 뚜껑 머리? 네, 뚜껑처럼 이렇게 쏙 말려요. 또 머리가 이렇게. 자,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모모랜드의 뱀. 아, 이거 못 읽으신 거예요? 밤인지 뱀인지. 뱀인데. 아, 이게 딱 월드컵 가 있을 때 그때 팍 뜬 노래가지고. 뱀이라고 읽어요. BAAAM. 뱀. 뱀. 뭐 밤이. 알고 계셨어요? 이거요? 네. 그럼요. 모모랜드 유명하잖아요. 한번 흥얼거려 보시겠습니까? 노래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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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아니에요? 밤토끼? 밤토끼 할 때 그거? 뱀토끼. 뱀토끼. 뱀토끼는 그 아저씨는 잡혀갔는데도 계속 언급되지? 네이버에서 손해배상 엄청 세게 한 것 같은데. 아, 이거요? 네. 손해가 많았대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작가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수익이 다시 그 없어지고 나서 복구가 됐는데 예전처럼 엄청 막. 아, 그게 진짜 반토막이 났었었어요, 실제로. 아, 네. 근데 저는 상관없죠.
이득 받죠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물어낼 수 있나요? 그럼 소송을 저는 걸어도? 법알못이라 모르는데 그냥 뭐 없다고 하고 뭐 하겠죠. 뭐 배째라로 하면 어떻게? 배째라면 못 받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말년 손해액 0, 반사이득이라고. 마음 근데 마음으로 울었어요. 상처 이 가슴에 난 상처, 마음에 난 상처는 치유되지 않죠. 그렇죠. 깊이 폐어 계속 피가 흐르겠죠. 당신들이요. 당신들이 저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왜요? 밤토끼 걸렀다고. 이분들이 밤토끼를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말로 상처를 줬어요. 아. 말이 칼이 돼서. 신과 함께 보면 못은 뽑아도 구멍은 남는다.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네. 구멍 났어요. 감사합니다. 회성제 10,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쭉쭉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임재선님 고민 만나볼까요? 이번에 친한 친구가 5년 만에 취준생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첫 직장이고 어렵게 취업한 거라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남자끼리 거한 선물은 오그라드니까 조그마한 선물을 주려고요. 근데 뭘 주면 좋을까요? 두 분은 취업 선물 이런 거 받아본 적, 줘본 적 있나요? 그림은 추천해주신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의 그림 그려주세요. 아, 그림 당첨되면은 친구한테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취준생을 5년 만에 졸업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거 향수 주면 안 돼요? 향수 너무 취향 타나요? 향수요? 취향 타긴 해도 요즘은 향수를 난 딱 요거에 요거만 써. 뭐 네. 번호 이렇게 막 읊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이게 향수가 요즘은 약간 옷처럼 네. 오늘은 이 향수 한번 뿌려볼까? 이러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여러 개를 넣고. 네. 그래서 뭐 적당한 향수면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네. 그 여자들이 뿌리는 향수는 남자들이 뿌리는 향수랑 좀 다르잖아요. 뭐 여성용, 남성용이 구별되어 있을 때도 있고 중성적으로 네. 남녀 다 쓸 수 있는 거를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뿌리는 향수는 아닙니다. 뭐요? 헷갈렸어요. 뭘 얘기를 하다 말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튼 향수 선물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죠? 예, 또 여름 같은 때 좀 취업을 하신 다음에 좋은 향을 풍기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그죠. 딱 회사 딱 나갈 때. 예. 그렇습니다.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보통 많이 한다고 하신 분 있고 법정수님의 무소유 책을 추천한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넥타이도 되게 많잖아요, 종류. 네. 진짜 이상한 것도 많던데요, 막. 그렇죠. 넥타이야말로 진짜 향수보다 선물하기 더 어려워요. 더 취향 타요? 넥타이는 진짜 취향 타고 진짜 넥타이 선물할 거면 정말 기본적인 거. 네. 솔리드. 솔리드? 네. 단색? 단색. 단색을 선물하시는 게 좋고. 그거는요? 나비 넥타이는? 나비 넥타이는 보통 신입이니까 귀여우니까. 박사학위 딴 분에게 노란, 선물하시는 게 낫죠. 노란 나비 넥타이. 노란 나비 넥타이. 박사님들도 안 하실 것 같은데. 박사님도 안 해요? 네. 박사님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런가요? 네. TV 나오는 박사님들은 그 동그란 안경에 나비 넥타이를 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만화적인 느낌. 네. 노란 나비 넥타이는 태진아 씨한테 선물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코난이냐 닥터우냐 그거. 그리고 나비 넥타이도 보통은 네. 그 색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요. 보통 예. 까만색. 예.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그 신경 쓰셔야 돼요. 취업할 그거지 출근하실 네. 때 그 머리 그 말려 들어가는 투블럭으로 하시면 진짜 혼쭐 납니다. 자, 민우 형님 거 가볼까요? 끝났어요? 네. 뭐 향수, 향수. 넥타이와 향수 이 정도면 성의를 보였잖아요. 우 형님, 네. 열심히 운동해서 배에 왕자가 있는 네. 몸짱이 된... 시간이 예.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공중파 맞아요? 네. 구성이 자, 뭔가 이상했는데요? 아, 저 항상 이랬는데 그랬어요. 그래요? 자, 오늘의 그림 선물할 분 골라주시죠. 추천해준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친구의 그림. 요걸로 해야겠네요. 친구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선물이 되겠네. 이건 뭐 거절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었네요. 네. 자, 그려주세요. 지금 하필이면 또 녹음 시간이 또 간당간당해가지고 네. PD님이 다 그냥 싫으실 것 같아요. 안 잘라내시고.
녹음하는 거 100% 100%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공중파 통신 망만 빌려 쓰는 이메일. 이건 뭐 거절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네요. W를 쓰셨죠? 아니, 지금 하필이면 선물이 되겠네. 이건 뭐 거절할 수가 없는.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신문에 네.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걸 포함해서 그리라고 해서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엽서에. 아. 나 그럼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아, 뭔지 알아요? 낫 같은 거 이렇게, 요런 표시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빈, 그려라, 아무거나. 아. 주고 창의력 있게. 그래서 되셨어요? 아니요. 그림을 워낙 못 그려가지고. 오. 최용수 감독님 남은 두고 하신 거지? 아니, 제가 먹은 거예요. 아니. 맞지. 초콜릿 같은 거 없냐? 어, 저 위에 있는데. 방 떨어진 것 같아요. 갖고 올까요? 오빠 그 선물 받은 초콜릿. 응? 그때 선물 받은 초콜릿. 아니 됐어. 왜요? 저희 먹고 싶단 말이에요. 바빠. 왜 물어봐. 왜 물어봐. 갑자기. 갑자기 확 피곤해지네. 왜 물어본 거야? 물 또 있니? 어? 왜 너 왜 이러는 거지 지금? 간자 간자. 누가 먹던 거야? 제가 따라 먹었어요. 마이크로 던진 수구를 하셨다면서. 골키퍼였어. 응? 골키퍼였다고? 네. 골키퍼가 공 방출을 정확하게 해야지. 러시아보다 살 빠진 게 아니라 오늘 빠진 거예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니까. 아침부터. 아, 품맥골은 오늘 안 했어야 되는데. 오늘 급하게 했어. 근데 원래 두 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안 게임 전에? 여러 번 하는 거 같지? 갑자기 늘어났어. 고무줄이야. 편성. 품맥골. 오래된 거 아니에요? 네. 품맥골 아시네. 풋볼. 네. 매거진. 골. 아, 매니저. 매거진.
내가 진 골. 네. 풋볼 매니저 골이면 게임이죠. 풋볼 매니저. 네. 저 1층에서 주시훈 아나운서님 봤어요. 아, 품맥골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죠. 네. 그래서 그 식당 밥 드시고 가시던데요. 아 진짜? 식당으로 가시던데요. 시훈이도 오늘 밥을 잘 못 먹었나 보네. 플스 썩었어요? 아니 아주 잘했는데 액박이 새로 나왔으니까 액박도 하나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뭐가 더 좋나 지금 플스 그 다음 거 안 나왔죠? 네. 지금 갖고 계신 5요? 게 4요 갖고 계신 게 최고 좋은 거죠? 아니요 4에 아, 그게 있어요 그 블루레이? 뭐지? 그니까 다음 버전 안 나온 거죠? 4K. 네, 다음 버전 안 나왔죠. 아. 플스 4 프로. 오, 맛있겠다. 뭐? 잘 먹겠습니다. 어, 고마워. 많이 부서졌고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오라고 제작진은 저녁 먹었지? 해피엔딩인데 그죠? 아까 전에 왜 가져오면서 나 줄 거 이렇게 막 부셨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과자 주세요 무슨 과자야? 공룡 박사 공룡 박사는 뭐야? 주라이 공원이야? 공룡 박사 소형인데? 왜 이렇게 빵빵해? 공룡을 많이 넣어가지고 공기 질소만 많은데? 너무 빵빵해서 잡히질 않는다 야 힘이 없어 지금 굶으셔가지고 그래 좀 박사 맛이다요?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이요? 고래밥 고래밥 느낌이요? 고래밥 짭 느낌인데? 닥터 다이노 이건 뭐야? 바나나 이것도 주세요 버네너 왜 뭐 붙어있어? 저 여기 핀디 때려다가 못한 거예요 이거 맛있다 질리셔스가 아니고 젤리셔스예요 네, 끝났나요? 네 아.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신이 나는데? 자 그럼 입을 입 없어야 녹음 가능합니다 소리가 입이... 들려가지고 입 안에 음식이 아. 친 친구에게 그래. 이걸로 해야겠네요 어. 친구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 선물이 되겠네 이건 뭐 거절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었네요 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성재 10 말년이 편한 상담소 힐링 툴이 완성됐습니다. 자, 시간을 좀 크게 두고 아주 오랫동안 그려주셨어요. 네. 네. 자, 그림을 공개합니다.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 뭘 뿌리는 거죠? 향수야, 향수. 제가 추천해드린 거. 그리고 취준생.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머리 네. 그리는 김에 표현해봤어요. 아, 이런 머리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네. 이 방역 수준으로 향수를 이렇게 뿌려도 됩니까? 여기 귀 뒤에. 아, 귀 뒤에도 뿌리고. 네. 안면에 가슴팍에는 한 세 개 뿌리고 세 번 뿌리고. 겨드랑이. 가랑이는 뿌리는 거예요? 에? 예. GTO도 아니고. 네, 서비스 컷.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많이 뿌리면 좀 직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 심하면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수는 몇 번 뿌리는 게 제일 센스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여기 손목에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디다가요? 손목에 대해서 한 번 해서 이렇게 귀 뒤에다가? 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청취자분들은. 네. 지상파 라디오니까 네. 말을 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목에다 뿌려서 손목으로 이렇게 마찰을 한 뒤 귀 뒤로 마찰을 한다. 네. 보통 이 손목에다가 한번 뿌린 다음에 네. 이거를 비비는 분들 있잖아요. 네. 비비지 말래요. 아, 그래요? 비비면 더 빨리 날아간다고 아. 한번 이 정도로 눌러서 네. 전염을 아.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관자놀이 있죠, 여기. 네. 뭐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에 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오래 간다. 네. 자, 제가 전염이라 그랬나요? 넘어가고요. 자, 베스타그램에서 그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인중에 뿌리면 가성비가 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관자놀이라면서 왜 목이 손으로 가냐요? 제가 관자놀이라고 그랬어요? 네. 목재신. 아, 여기, 여기. 뭐라 그래야지? 아, 관자놀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동동맥. 아니, 이게 뭐라 그러지? 아, 맥박이 뛰는 곳. 그러니까 여기도 맥박이 뛰고, 여기도 맥박이 뛴다. 여러분, 당이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아, 관자놀이 여기 있겠어? 네, 관자놀이. 다시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들은 거 같아. 광고 이후에? 당이 떨어졌어. 계속 드세요. 자, 뭘 또 줘 아직 많이 남아. 정정하겠습니다. 네. 관자놀이로 광고 이후에요.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제가 향수를 손목에 뿌린 이후에 관자놀이에 눌러라 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많은 분들이 상상하면서 왜 관자놀이 향수를 뿌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서 이말년 작가가 아직 안 가고 손목으로 관자놀이 부비적부비적 하는 행위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편두통 해결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아이고 골치야! 예, 이 정도의 느낌이니까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맥박이 지나가는 목에, 예, 뭐라 그러죠? 경동맥? 예, 요쪽에다가 찍으란 얘기였습니다. 아,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설명을 다시 해드려야 되나요? 자, 손목 맥박, 네, 그리고 목 맥박. 말이 기네. 자, 여러분 하여튼, 배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배성재 고장났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존박의 언더스탠드 끝곡으로 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이건 뭐냐? 컬투쇼에 컬투쇼에 그 뭐야? 게스트로 네. 존박님 나오셨던데요, 저번에. 아, 데타... 신곡 나와서. 아니 게스트로. 아, 데타 DJ도 하고 아, 맞다. 게스트도 맞아, 맞아, 하고 맞아, 맞아, 뭐. 맞아. 그 식구라서. 그 데타 DJ 그 김태균 DJ 도와주는 네. 좀 그런 거죠. 아, 맞아. 오빠 따뜻한 거? 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게스트로 듣고 따로 코너 진행하시는데 또 다른 프로 나오시기도 하나? 그랬죠. 되게 맛있는데?
젤리셨어요 이거. 와 맛있어요? 와 바나나 냄새. 그 바나나 우유 냄새. 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냄새만 맡아보세요. 아니요. 완전 빙그레. 완전 빙그레 냄새. 오빠 속상하네요. 단물이 들어갔어. 물 주세요. 뭐지? 오 냄새가 확 나죠? 바나나. 맛있네요. 맛있어. 19, 19야? 18. 18. 이게 따로 안 뽑으셔서 온 거야? 뽑았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저한테는? 근데 아시안 게임은 그 아시아에서만 하죠? 그렇죠. 근데 뭐 호주나 이런 게 포함도 있죠. 우리 생각하면 약간 어색한 나라도 있고. 중동 나라까지 돼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아시아 네? 게임인가요? 이스라엘 안 들어가죠. 이스라엘 안 들어가요? 터키까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이 있어. 아, 터키도 유럽. 아니죠. 터키도 유럽. 아, 터키 이제 유럽이에요? 네. 이스라엘 옛날에 아시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번번이 이스라엘한테 졌죠. 그거는요? 러시아는요? 아, 호주는 축구만 아시아예요? 호주? 어. 호주는 축구만. 아, 네. 러시아도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아시안 게임 축구에는 호주가 있어요? 안 나와요. 아, 또 그렇게 되는구나.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맨날 아시아 예선을 같이 하니까 네. 같은 아시아. AFC 아닌데. 소속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유럽이라. 아, 아시안 그래. 아시안 컵엔 나오잖아. 아시안 컵은 나오죠. 아, AFC. 축구 옆에 기준으로 가져가지고. 어, 스타카에다가 아예 커피가 나오니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스타벅스 같네. 아직도 헷갈리셨네요. 아시안 아, 게임만 또 하나 알아봤습니다, 진짜. 아시안 게임만 호주가 아니에요. 아셨죠? 아니죠. 축구 옆에서 주관하는 축구만 호주가 아시아에 온다. 이게 가장 정확한 뜻이죠. 어렵다. 아니 근데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OFC 소속인데 감사합니다. 호주가 그냥 자기는 AFC에 넘어가겠다. 그래가지고 AFC는 오케이 받아줄게. 이래가지고 받아준 거고. 어, 아시안 게임도 이제 아시아 평의회랑 이제 AFC랑 그 해가지고 호주가 오는 거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럼 호주는 국제대 어디 출전이 없어요? 뭘요? 왜냐면 아시안 게임 같은 거? 어. 아, 그 대륙 게임? 대륙 올림픽? 호주는 9대성. 아, 아시안 게임은 호주 안 남아? 아. 9대성이 왜? 호주 리그 같잖아요, 옛날에. 그건 어떻게. 아, 그때 한창 마구마구 하던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다 알아요. 대성. 이렇게 해서 오늘의 소리로 시작. 4, 3, 2, 1. 안녕하세요. 8월 18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랜스픽션 승리를 위하여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채팅창에 오늘의 소리 배틀로얄인가요? 좀비 영화 소리 같네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4년 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했던 남자 축구 대표팀의 락커룸 세레머니였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팀이 북한을 이기고 극적인 우승을 했었는데요. 이런 환호성이 나올 법했었죠. 우리나라가 20여 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했던 때니까요. 자, 바로 오늘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식. 올해도 꼭 우리 대표팀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그렇고 모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선수들 기쁨의 환호성이 다시 한번 재현되길 바랍니다. 자, 토요일은 스포츠에 거의 관심 없는 만화가 이말년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고민 있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채팅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레버쿠젠 구단이잖아요. 레버쿠젠 영국 구단. 레버쿠젠 어디요? 영국? 영국? 거기? 영국이에요. 한번 피디님이 한번 더 꼬신 거예요. 아, 그래요? 레버쿠젠? 영국 남부입니까? 동부입니까? 서부입니까? 런던입니까? 아닙니까? 레버쿠젠이요? 네. 런던이죠. 런던이에요? 되게 재미없어 하는 표정 지으신 거 보니까 맞네요. 서런던이에요? 남런던이에요? 그 정도까지 북런던? 자세하게 아는 북런던? 사람은 영국 사람 말고 있나요? 축구팬들은 북런던, 서런던, 남런던 다 아스널하고 더비 아스날의 북런던, 토트넘 북런던 그분, 레버쿠젠은? 그분들한테 합천 우리나라 합천? 네? 어디, 아니, 런던이 어디, 있는 서울이죠. 어딨냐고 물어보면 모를걸요? 레버쿠젠은 알면서 네. 그리고 작가님 한번 피디님이 나 떠보니까 왜 바로 독일로 바꿔요? 난 독일인 줄 알아. 없어 보이게 레버쿠젠 독일팀? 독일팀, 영국팀? 영국이라고요. 영국이라고? 독일 아니에요? 아직도 몰라. 나는. 진짜 무식해. 아니, 모를 수도 있지. 갈게요. 아, 뭐 얘기 안 해주고 가는 거야? 영원히. 말해도 또 가볼 텐데 뭐. 아, 검색해보면 다 나와. 검색 안 해도 차범근과 손흥민이 뛰었던 팀은 알아야 되는 거야. 답답합니다. 어? 차범근과 손흥민이 뛰었던 팀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 자체가 이미 독일이라고. 아 근데 내가 아까 독일이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왜 다 나왔어 그러면. 아 독일 팀이에요? 아 독일 팀이에요? 아 뭐야? 진짜 왜 저래? 아 그래요? 딱 봐도 맥주 향기가 느껴지고 레버쿠젠? 딱 봐도 그 바이엘 아스피린의 아, 향기가 진짜 몰라, 뭐야? 어? 아스피린? 아스피린 바이엘 레버쿠젠이잖아. 바이엘사 진짜? 그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바이엘 레버 딱 봐도 아스피린 향이 확 나는 이름 아니야? 레버쿠젠? 레버쿠젠? 그런가? 레버쿠젠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화이자 아니? 손흥민 선수 팀 어디예요? 손흥민 선수 팀 알아요. 어디예요? 시험하지 마세요. 아세요? 아세요? 알아요. 뭐예요? 아세요? 작가님? 알아. 토트넘. 정답이에요. 토트넘은 어디 어느 나라입니까? 토트넘 거기잖아요. 영국. 런던이 아니에요. 토트넘 런던이죠. 어느 런던입니까? 런던 아니구만. 런던 아니죠.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토트넘이요? 네. 토트넘 영국이죠. 영국. EPL, 잉글리쉬 프리미어리그. 그럼 핫스퍼는 어느 나라 팀이에요? 핫스퍼요? 핫스퍼. 핫스퍼? 호스퍼, 호스퍼. 호스퍼? 자국 단어로는 호스퍼가 더... 호스퍼? 우리나라에서 핫스퍼 쓰는 것 같아요. 스퍼? 호스퍼 네덜란드. 네덜란드. 호스퍼. 네. 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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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바로 호스퍼. 호스퍼. 그쪽 어감이 있긴 있네. 호스퍼레. 그 아까 뭐였죠? 토트넘. 아니 그 리버쿠제. 하자드가 뭐였지? 예? 하자드 어느 나라 선수인지 아세요? 하자드. 네. 해저드. 아자르, 아자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네. 저요? 네. 어, 저는 알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자르. 나카타. 나카타? 또? 동팡저우. 동팡저우. 어이, 레어한 이름들도 잘 알고 계시네. 그 동팡저우 어느 팀으로 갔었습니까? 맨유죠. 맨유. 어, 정확히 알고 계시네. 맨유 그 티셔츠 그... 인기 많았잖아요, 중국에서. 그쵸? 고. 또 아는 선수 있습니까? 정대세. 정대세. 그래요. 일단 해외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더 어디에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영입된 거 아니에요? 나카무라 슌스케? 나카무라 슌스케 떠오르는 신이에요. 맞죠? 나카무라. 소해보다 축구를 모르는 게 한번 같이 한번 하면 안 돼요? 뭘요? 축구 퀴즈? 소해님까지 해서 소해 씨랑 일, 해가지고 1대1로 붙기 진행해 주시고 되게 흥미진진하겠네. 축구 퀴즈. 그리고 공부 배우기 안 오기. 공부 조금 해오기. 해오기? 아 근데 그거 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아니까 하면. 이현주 씨는 안 해올 것 같은데. 저 프로듀서 하면 잘하겠죠. 기획자. 괜찮죠 이거 기획. 네. 재밌을 것 같은데? 프로듀서 모르면 나간다. 나카무라 소의 압승일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가상의 이름을 대고. 아 이름을 대고 이게 진짜 축구 선수인지 아니면 가상의 인물인지. 그런 코너 하나 괜찮죠. 주바페 어느 나라입니까? 주바페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주바페. 무슨 주바페죠? 주시 아니에요? 바페가 이름 아니에요? 운바페인가? 운바페도 있었는데 뭐 어디지?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 주시 맞아요. 운바페 희한하게 맞추네. 코너 하나 나왔다고. 주드로도 주가 그거잖아요. 로죠, 로. 로인가? 주. 아 드론 줄 알았어요? 주 네. 드로. 아 홍드로처럼. 네, 저 싸이월드 한창 할 때 주드로가 인기 많았거든요. 아 주드 로. 어, 내 주십니까? 에누자이, 에누자이 알아요. 에누자이? 네. 에누자이는 어디 나라예요? 그 장례원 아나운서랑 합친 거예요. 유망주랑. 근데 맞죠? 왜 에누자이예요? 이누자인가? 그거랑 합친 거 아니에요? 아, 이누 이누야사. 이누야사랑. 예누자이죠, 예누자이. 예누자이. 예. 에누자이를 예누자이로. 에누자이랑 예누자이. 우리 지금 시간 없지 않나? 이거 싫으면 안 되나? 자, 1부 끝났습니다. 녹음했어요. 아, 아셨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저보다 더 바쁜 프로방송러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시안 게임으로 자리를 또 비우게 됐습니다. 아. 프로 방송러시니까 어떤 DJ가 와도 또 코너 진행 가능하시죠? 아, 예. 근데 왜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아, 올해 4년에 한 번씩은 이제 국제대회가 세 대회가 겹치는 개개일식 했거든요. 네.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게 꼭 4년에 한 번씩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비우게 되는데 또 그립겠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예. 제가 월드컵 갔다 와서 사다 드린 예. 티셔츠 입고 오셨네요. 또 마침 예, 이거 원래 딴 거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집에 딸 얼른 후다닥 들어와서 다시 갈아입고 나올까.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번에 그 뭐지? 하드라 카페? 네. 그것도 입고 와야죠. 그거 아. 안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 거는 아무도 착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이쁜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의 감각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드락 카페 티셔츠 목격담을 여러분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시안게임 개회식 하는 날입니다. 개막을 하는 건데 아시안게임을 혹시 그 월드컵처럼 패싱 할 건가요? 아니요. 볼 거예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때 TV가 켜져 있느냐 안 켜져 있느냐. 그거 자체를 결심하는 것을 묻지 마라. 네. 결심하지 않는다. 혹시 혹시 좀 관심 가는 종목 있나요? 축구요. 축구? 네. 왜요? 배디 하시니까. 아 제가 중계하니까. 목소리 듣게요. 알겠습니다. 월드컵 때 들으셨어요? 제 목소리? 네. 그 박지성 해설위원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예. 꼭 듣겠습니다. 주변에도 좀 전파해 주시고. 꼭 그 스포츠는 SBS.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누구랑 해설하는지 아세요? 최용수 해설위원. 오,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 분 더 있죠. 누구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꼭 우리나라 금메달 땄으면 좋겠고요. 이말년 씨 앞으로 온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면 6079님, 이말년 작가님에 입덕한 지 3개월째인데요. 모든 방송, 개인 방송, 웹툰, 과거 웹툰까지 전부 챙겨보느라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이말년 탈덕하는 방법 있나요? 아, 이런 분이 존재했다니. 이런 분들이 한 100만 명만 되면 이말년 작가 갑부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참.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고마운 동시에 부럽네요. 왜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저는 제 만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스포당해서? 네.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데. 맘껏 즐기십시오. 네. 아, 이번 주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뭐, 또... 기적의 논리가 또 나올 줄은. 아, 이분 나토끼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7711님. 이말년님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주변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재를 주 1회로 바꾸든지 배텐을 3주에 한번 녹음하든지 축제로구나를 격주로 가든지. 예. 작가님은 어떤 걸 가장 원하세요? 저는 3주에 한번 녹음 이거 메인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 그 1077 토요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상 좀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3주에 한 번씩 오시는 느낌. 예, 그래서 저번에 화냈어요. 왜 1077 왜 왁서우 기자님 그 코너죠? 그날 하는 거죠? 한번 따졌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토요일로도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울 줄은 몰랐네요. 네. 6060님,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가끔 이말년 작가가 맛없게 먹는 먹방을 찾아봅니다. 입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최대한 음식 맛없게 먹는 비법 뭔가요? 일단, 그 제가 처음 음식을 넣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이렇게 좀 인상을 쓰면서 먹거든요. 네. 그게 참 밥맛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게 참 진짜 되게 쓴 약초 먹는 표정으로 보여서 맛이 없진 않은데 그렇죠. 표정이 그렇다 보니까 네. 표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일요일에 방송하는 소혜 씨는 먹을 게 입에 들어가면 눈이 반짝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만현 씨는 정반대. 이 먹을 게 입에 들어가면 내 입에 누가 뭘 쑤셔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뭐야?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소희님은 그 걸그룹이라 밥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걸그룹 아니고 여배우입니다. 네. 걸그룹이 밥을 안 준다는 것도 안 주잖아요. 예? 안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주잖아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 TV에서 그 막 먹는 프로 나오면 허겁지겁 드시던데요? 걸그룹 분들은? 네. 소희 씨는 개인 회사라 김소희 대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 그 펭귄
그거 그거죠 네. 회사. 네. 그 대표님도 한번 뵀잖아요. 대표님하고 MT 갔었잖아요. 아, 그분은 이제 아버님이신데 실질적인 소유는 김소혜 씨가 하고 있는. 아, 그렇죠. 그럼 아버님은 뭐 하시죠? 네. 아버님 매니지먼트. 뭐 아, 매니지먼트. 기획, 예, 여러 가지. 예. 그분이 이말년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죠. 아, 저도 좋아요. 그래요? 예. 그분 최고예요. 왜요? 예? 왜요? 몰라요. 그냥 최고예요. 막 잘해주세요. 리액션이 좋으세요. 그렇죠. 아, MT를 또 갈 때가 됐습니다. 쿨타임이 좀 찼고요. 자, 음식 최대한 맛없게 먹으려면 여러분 찡그리시고.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을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자, 이번 주는 어떤 기적의 논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저 얼마 전에 그 스트리머 옹냥이라고 있어요. 옹냥? 옥탑방 고양이 줄여가지고 옹냥이. 네네. 옹냥이라는 그 친구랑 밥을 먹은 적 있어요. 그래서 부대찌개를 먹는데 제가 원래 편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접시에다 이렇게 덜어서 막 먹다 보니까 야채만 남는 거죠. 네. 그 먹는 거는 다 먹고 이제 야채가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차곡차곡. 뭘 시키셨다고요? 부대찌개요. 부대찌개. 그러니까 한 국자 퍼서 담으면은 거기서 저 먹는 것만 먹으면 계속 풀만 남잖아요. 보통 라면이랑 네. 고기, 소세지 뭐 이런 거 건져 먹고 떡 건져 먹고 그러면 보통 네. 네. 그렇죠. 그럼 김치만 풀, 남죠. 그러면 또 다음 국자 푸면 또 네. 풀이 계속 쌓여요. 이게 그렇죠. 차곡차곡.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더니 저보고 이거 안 먹네요. 그래서 나 편식해 이러니까 네. 진짜로 벌레 보듯이 보더라고요. 진짜 옹냥 씨가. 네, 옹냥 씨가.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듯이. 네. 그분은 어떻게 뭐 남자분인가요? 네. 이런 저 비정상인가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눈치 없이 햄만 건져 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전 야채도 갖고 왔어요. 근데 안 먹었어요. 아, 갖고 왔는데 안 먹으면 이제 더 이상하죠. 근데 솔직히 대파 이렇게 큰 거는 국물 내기용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대파는 그럴 수 있긴 한데. 예.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예. 아, 본인이 많이 건져 먹다 싶으면 예.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이제 햄이나 반납, 이런 반납. 살이 추가를 하는 거죠. 아. 예. 그래가지고 꽉꽉 채워놓는. 아니면 풍족하게. 제 그릇에 야채는 다시 반납하는. 아, 그건 최악이죠. 아니다. 그 식은 야채를, 예. 식고 침 묻은 야채를 거기다 넘기겠다? 아, 제가 깨끗하게 먹어요. 엄마들이 말하잖아요. 이거 깨끗하게 먹었어. 아. 엄마와 자식 간에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예. 친구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런 거는 좀 식당 예절로서. 자, 그래서 벌레보듯 봤다. 아, 벌레도 집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평소에 먹던 대로 먹으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뭐죠? 나가서 먹을 때에는 야채를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김치면 더욱 좋다. 김치도 안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부대찌개에서 상당수가 이제 김치니까요. 그 김치는 근데 좀 짜고 맵잖아요. 많이 먹긴 쉽지 않아요, 사실. 그 김치는 먹어요. 그래요? 따로 찬으로 나오는 김치. 뭐가 남는 거예요? 야채가 남는다, 이렇게? 그 긴 파랑요? 네. 아무튼 막 있어요. 막 달라붙는 거, 햄에. 햄에 달라붙는 거? 네. 양파? 양파인가 뭔가 아무튼 있어요. 그거는 뭐 안 먹어도 다 녹아가지고 막 엉겨 있어요. 그거는 뭐 안 먹어도 사실 크게 미나리인가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무튼 쌓여가지고 좀 제가 봐도 좀 보기 싫더라고요. 숙가신가? 아무튼 뭐 그 정도면은 편식이라기보다는 뭐 좋은 부분만 먹는 방식 정도로 허용이 되지 않을까? 혹시 야채 좋아하세요? 저 좋아하죠. 저랑 먹으면 딱이네요. 왜요? 전 야채 안 먹어요. 아, 본인은 햄을 먹고 저는 야채를 먹어라. 네. 야채보다 햄을 더 좋아하죠, 저도. 야채를, 아. 야채만 먹는 게 아니라, 부대찌개에서 야채가 1순위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깨끗하게 먹을게요. 야채 부분은. 입으로 쪽 빨아주실 거예요? 아, 떡볶이 같죠? 네. 채팅창에 기적의 궁합이라고. 됐고요. 배타이거. 아, 짬타이거. 짬타이거, 배타이거. 짬타이거도 절대 부대찌개 먹이면 안 됩니다.
그 염분이 많으면 네, 배가 빵빵해지고. 이거. 네. 자, 링 포인트는 어쨌든 아 채팅에 설명만 들어도 입맛 떨어진다고. 네. 자, 여러분의 고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열 편한 상담소 염상현님 거부터 가볼까요? 가전제품을 사려고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무엇을 첫 목표로 정할지 고민입니다.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중고 이거 하나, 로봇 청소기 하나, 빨래 건조기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뭘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정해주세요. 두 형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림은 막 건조되어 나온 뽀송뽀송한 옷을 입고 열심히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위에 앉은 채로 맛있게 익은 김치를 먹는 성재형 모습 그려주세요. 요거는 그 배디님이 어떤 의견을 낼 줄 알아요? 빨래 건조기일 거예요. 왜요? 맨날 극찬을 하세요. 꼭 있어야 된다고. 빨래 건조기가요? 네. 저 언제 극찬했습니까? 엄청 좋다고. 뽀송뽀송해진다고. 오...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지? 안 했나요? 한 세 번 하셨는데? 제가요? 네. 어, 채팅창에 베리둥절이라고. 그래. 아, 주호민 씨가 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주... 어. 호민 형인가 보다. 자. 아, 주호민 작가님인가? 네. 그래서 샀나요? 주호민 작가께서는? 네, 그 완전 막 혁명이라고. 계속 극찬을 해요. 빨래 건조기가 그러니까 그 빨래 건조대가 아니라 기계처럼 네. 해서 찌는 거. 빨래를 넣으면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네. 말려서 주는 거. 완전 따끈따끈하게 나와서 옷 줄어들고. 드럼 세탁기를 쓰면 아예 건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따로 건조기만. 오, 그게 좀 다르대요. 완전 바싹 말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필요가 없어져요. 아, 완전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쪄버려요. 쪄버린다고요? 네. 어? 열로 막 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금방 돼요? 예. 네. 그 그냥 그대로 접어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리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건 드럼 세탁기 기능인 것 같고요. 진짜 요즘 건조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을 가해서 건조시켜버리면 빨래가 줄어들거나 옷감이 상하니까 네. 약간 어떻게 시원하게 말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건조대에다 널어놓는 것보다는 덜 걸리는데 네.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그 숙소나 이런 시설들이 좋다고 소문이 막 났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건조기가 있었습니다. 아~ 외국의 언론사 사람들이 네. 극찬을 했어요. 이 기계는 뭐냐. 오래 걸리는 건 좀 신경 쓰이는데 네. 빨래를 너무 안상하게 아~ 잘 말려주고 이게 적당하게 말려준다. 네. 아, 스타일러래요. 그건. 스타일러 아니에요. 스타일러는 그 양복 같은 거를 걸어놓으면 이제 털고 뭐 이렇게 약간 김 뿜어가지고 다시 한번 종류가 다른 스타일러 아니에요? 아무튼 저 산 거 이번에 이사 가면서 샀거든요. 건조기를. 네, 네. 그건 뜨겁게 해주던데요. 그래요? 모르겠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동공지진이 오네요. 어떤 그 먼지를 일단 제거해주고 먼지를 보면 무조건 건조기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맞아 먼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 건조기 그 막 핑핑핑하면서 네. 그냥 널었으면은 안에 다 붙어있을 먼지가 다 쫙 빠져요. 아 그러면 빤 옷을 넣는 게 아니라 안 빤 옷을 넣는 건가요? 아니요 빤 거요. 빤 거요? 빨았는데도 먼지가 나와요? 이 닦고 그 치석 그 치실하듯이 치실하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곤란합니다. 맞죠? 곤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뭘 사라시라고 할까요? 이북박근 위험해님이 네 왜 이렇게 이거 그거냐고 뭐라고 하셨는데 의식의 흐름이라고 왜 이렇게 안 유익하냐고 왜 이렇게 아, 안 유익하냐 이북박근 위험해님이 왜 이렇게 안 유익하냐 아 제대로 아는 게 뭐냐 너네들 이런 얘기입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시라고 할까요? 아니요 건조기 건조기요? 먼지가 또 나와요. 이걸 그래도 해야 돼. 아. 다른 거는 보세요. 냉장고나 이런 거는 그냥 냉장고에다 더 넣으면 되거나 네. 청소는 사람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건조기 그에서 뽑아져 나오는 그 먼지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빨래계 치실, 빨래 건조기를 사라.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하면 너무 이분한테 몰입이 되니까요. 2998님 거. 직장 내에서 제가 금수저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헛소문이고요. 왜 퍼진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금수저 아니라고 해명할까요? 아니면 그냥 즐길까요? 이런 것도 거짓말인가요? 크크크. 그럼 반짝이는 금수저 들고 스테이크 썰어 먹는 그림 그려주세요. 금수저. 쏘라 그럴까봐 좀 걱정되네요. 근데
왜 금수저는 소문이 퍼졌을까요? 글쎄요. 좀 그 부티나나요? 이분이 좀 그럴 수도 있고 얼굴이 좀 하얗고 막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처럼. 요풀 땡 그 뚜껑 안 핥아 먹고 버렸나 보네라고 하신 분이. 아니 핥아 먹었는데 본체를 버렸겠죠. 뜯어서 핥아 먹고 이거. 그건 금수저가 아니라 약간 변태 아닙니까? 네. 일단 줄 서 본다고 하신 분 있고요. 줄 서 봅니다. 줄 서 봅니다. 네. 저도 서 봅니다. 아, 배텐도 줄 서 봅니다. 저희 광고 좀. 광고 좀. 네. 아, 이야기 작년에 둘이 했다고. 땡플레이 이야기. 그러면 그만하라는 얘기죠. 했어요? 네. 언제 했어요? 했대요. 네. 아무튼 이분한테는 어떻게 해명을 시킬까요? 해명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거는 해명해야죠. 왜냐하면은 그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자기가 한 말처럼 이제 돼버려요. 이 자기가 금수저라고 하고 다닌 것 같이 돼버리는 그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해명을 해서 아니다 나 거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극단적으로 금수저 아니면 거지.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다 거진 줄 알았어요. 거지로 단정 지어버렸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네. 말은 없었어요. 여기. 금수저가 아니라고 막 너무 극구 부인하시니까. 금수저만 아닐 뿐. 아 죄송합니다. 네. 그냥 나는 그 뭐였죠? 서민이다. 서민. 아 사연자 김춘삼인가요? 들어보신 분 있고요. 네. 거지왕이었죠? 네네. 그 버리는 요풀 땡 줄 서봅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뚜껑만 핥고 버리는 거 본체 버릴 때 줄 선다고. 아, 동수저 정도는 되는 듯이라고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각종 보험, 금융상품, 또 기부 이런 거 권유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 해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맞아. 분위기 막 취해 있는데 저런 거 이제 권유받으면 거절 잘 못하게 되죠.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싸이 성시경, 뜨거운 안녕. 이거 원래 원곡 뭐죠? 뜨거운 안녕? 토이. 뜨거운 뜨거운 아, 그 이지영. 이지영? 이라는 분. 이지영 아닌데요. 저 이름 아는데요. 김영주? 아니요. 이지영 아니에요? 이지영 아닌데요. 이지영 아니었어요? 이지영 아닌데? 이제 뜨거운 안녕 이게 아마 이게 한날 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아무튼 우리 노래가 있어 이게 이게 근데 이 제목과 이 뜨거운 안녕이라는 단어가 좀 있는 이제 유열이 이제 그 노래에서 그걸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걸 만들었고 그걸 또 싸이가 리메이크 이지영 씨 뜨거운 안녕을 네덜란드 말로 뜨거운 안녕, 네덜란드 말로요? 뜨거운 안녕? 핫스퍼. 핫스퍼. 그렇게 아, 스퍼가 안녕이란 뜻이에요? 네, 네덜란드. 그래서 아까 핫스퍼. 네덜란드 축구팀. 핫스퍼. 스퍼. 자, 들어갈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방송 말년이 편한 상담소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오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수님 거 볼까요? 어? 옛날에 그 같이 하시던 분이잖아요. 옛날에 같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현재 왕성 활동하고 계신 권혁수 씨. 아. 예, 권혁수입니다. 그러네요. 같이 방송했던 분의 그 성과 이름은 좀. 그 연기자 권혁수 예. 씨. 만능 엔터테이너. 만능 엔터테이너. 예. 땡리바고. 네. 그렇죠. 그런 거 좋죠. 네.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제 이름은 확실히 외우고 계시죠? 네. 네. 배성재 DJ님. 네. 출근길이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은 걸리는데요. 며칠 전 퇴근길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이 꺼진 겁니다. 겨우 억지로 잠을 청하며 왔는데 시간도 아깝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에 또 이 참사가 일어난다면 그때 뭘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림은 알려주신 행동을 하며 한 시간 반을 알차게 쓰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네. 야, 이건 뭐 스마트폰 없이 요즘 한 시간 반을 보낸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악몽 같고 예.
케케론동 주차하신 분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네. 한 시간 반 동안 하면은 건강해지긴 하겠네요. 완전 그 전립선이 그냥 그만하시죠. 네. 자. 근데 너무 유익한 게 하나 나와가지고. 1번 타자가 유익해서. 아, 노선도 외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케케론동이. 네. 이거 저 실제로 어저께 그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없는 채로 살았는데 하루 동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럴 거면 이제 가방에 이말년 작가 나름대로의 그 뇌를 재밌게 만들어줄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펜과 연습장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맨몸으로 뇌가 재미 없어져요. 그거 하면 그래요? 맨몸으로 그냥 경치 구경. 경치. 예. 창문도 한번 뜯어보고. 눈으로 뜯어보고. 집에서요? 그니까, 저 작업실에 있었는데. 작업실에서. 이동 중에도, 원래는 보면서 갔거든요? 네. 근데 안 보고 그냥 쭉 둘러보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노약자석 근처에 가서 어르신들과 정치 토론을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앞사람 관찰을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리빙 포인트를 짜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대중교통 1시간 반. 사실 근데 버스면, 네. 바깥 풍경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즐거울 수도 있어요. 좀 사실 사람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지만 멍하니 좀 있다 보면 굉장히 기분이 맑아지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바깥 보는 거. 좌석 뒤에 그리고 읽을 만한 거 붙어있잖아요. 큰 호통을 들을 것이야. 이런 거. 재밌던데? 그걸 한 시간 반 동안 되새김질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게 재밌어요. 그 아래 예. 호통을 들을 것이야까지는 그냥 문구가 재밌는데 그 아래 라인업 있어요. 네. 그 도사님들. 네. 그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되게 고심해서 지은 느낌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흥행 포인트라서 사주팔자를 잘 봐주실 분. 한자형이 있고 꽃 이름도 있고. 그렇죠.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지하철 탈 때가 제일 지루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휴대폰 없으면 네. 좀 그래요. 저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던 시절부터 지하철을 타가지고 지하철 그때 당시에는 뭘 아이가 들고 다니면서 뭐 읽거나 뭐 스마트폰 하거나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6살이었나요? 그때가? 그때는 7살이었어요. 아, 7살. 예. 1호선이 6살이었나요? 1호선은 제가 개통을 기억을 못하고요. 2호선만 기억합니다. 교대역에. 교대역에서 잠실역까지 다녔죠. 네. 근데 아무튼 그 뭘 했었냐면 2호선의 그 문 옆에 손잡이가 있는데 네. 손잡이가 알루미늄 그 반질반질한 쇳덩어리잖아요. 네. 거기에 막 얼굴 비춰보고 눈 비춰보고 그런 짓도 했었어요. 좀 약간 그 왜곡돼서 나오잖아요. 왜곡된 잼잼. 얼굴을 보면서 오 꿀잼 이러면서 일곱 얼굴 막 네모나게 되고 막 네. 뒤로 하면 막 쪼그라들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7살이면 지금 소영이 나이인데 지금 소영이를 지하철로 보낸다는 생각. 쉽사리 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요즘 생각하면 정말 말도 네.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혼자서 동서 고금을 통틀어서 이상한데요. 뭔가 아니에요. 심지어 네. 교대역에서 잠실역까지 2호선으로 그 제가 다니던 수영장에 같은 시간대에 다니던 여학생도 있었어요. 저랑 동갑인. 아, 7살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교대역 바로 앞에 살아가지고 어쩌다 마주치면은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왜 안 믿죠, 아무도? 예? 네? 왜 아무도 안 믿죠? 여기서 한 발 더 가실 줄 위인 배성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이건 정말인데 지금은 송파 YMC땡이 돼 있는데 그때는 잠실 YMC땡 한국의 포레스트 건프라고 하신 분 있고 당시에 교통 영재들끼리 특별 교육 받았나 본 아, 근데 진짜 안 믿고 계신데 정말입니다. 그 스파르타에서 애기 그 나오면은 예. 막 훈련시키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그런 것처럼 송파에서 태어나면 7살부터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보통은 그때가 교대역에서 살 때 부모님이 맞벌이시니까 예. 예. 혼자서 다녔어요. 예. 성재 발굴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 올리비에 지루하네요. 또 옛날 2호선 이야기. 7살에 지하철 혼자 탔다가 8살에 건국했으면 딱인데. 아버지한테. 아니 이게 왜 굳이 이거를 제가 해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7살 때부터 7년간. 자, 송파혈통이라고 하신 분인데.
아무도 안 믿네요, 정말. 먼지 없는 송파. 아,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네요. 7살한테. 정말 그랬습니다. 자, 배혁거세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네? 한 시간 동안 알차게 뭐 할까요? 한 시간 반 동안요? 네. 지하철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걸로는 안 돼요. 그, 큰 호통 소리는 안 돼요. 큰 호통 소리? 네. 한 시간 반 동안? 네. 아니면은 그 승객들 관찰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긴 네. 하죠. 예의가 아닌가요? 관찰하는 네, 거. 너무 또 근데 쳐다보고 있으면 네. 좀 그럴 수도 있고. 아, 승객들 보면서 영화 스토리 짜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막 그 등장인물로 설정해서. 네. 근데 한 시간 반이면 예. 가다가 결국 앉게 되거든요. 예. 그때 자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요. 근데 뭐 이거는 그 한 시간 반이 남는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예. 그럴 때니까 뭘 딱히 준비하라는 준비물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때 지하철에 있을 때 서든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네. 미친 아저씨 와가지고 난동 피울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시간 금방 갑니다. 구경거리. 혹시 나한테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 아, 구경거리를 찾아다녀라. 아, 1호칸에서 10호칸까지 걸어다니라고 하신 분이 있네. 저 이거 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운동이야? 운동은 아니고 그냥 지루하니까 네. 어릴 때 보통 호기심 때문에 네. 저쪽 뒤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문 열고 그 중간에 그 쇳덩어리 밟고 다시 네. 문 닫고. 아, 저도 하진 끝까지 가진 않았는데 네. 좀 하긴 했었어요. 그 중간에 지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 아, 채팅창에 배성재 미아 연역 오신 분이 있는데요. 지하철 미아. 얘기요. 옆 사람한테 이어폰 하나만 한쪽만 달라고 해서 같이 들어라. 아. 아. 그러면 그 영상도 같이 봐야겠네요. 보통 뭐 드라마는 아, 그렇죠. 보통 그 같이 네. 보시네. 그러면서 또 그거 하면 안 돼요. 뭐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냥 들어야 보기만 해야지. 야, 지금 왜 이거 뭐 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 사람 이 남자 누구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예요? 계속 물어보면은 안 돼요. 저희 아빠가 하죠. 맨날 그래서 엄마 화내거든요. 아, 귓밥 공유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오지랖 부리지 마라. 조용히 그냥 이어폰 하나 얻었으면은 그냥 조용히 따라가라. 아, 자, 아, 저 이거 봤는데, 아, 다음 편을 넘기면 안 되나요?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그, 지하철에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앞사람이 웹툰 같은 거 보면 네. 은근히 같이 보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넘어갈까요? 네. 예. 이 정도만 해도 뭐 금방이죠. 예. 결론은 보조배터리를 챙기자. 혹은 남의 스마트폰을 봐라. 자, 레드벨벳 파워업 듣고 오죠. 케겔이 짱이네. 그게 뭐더라? 빨판 상어처럼. 아세요? 파워업? 모르세요? 아는데 아직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파워업? 파워업이 아니라 파워업. 파워업? 뭐죠? 레드벨벳의 파워업? 아니 지하철을 7살에 탔던 거 왜 아무도 안 믿는 거지? 우리의 7살인데 레벨도 혼자 안 무서워서 못 타거든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근데 시키면 할 것 같긴 해요. 시키면 할 것 같긴 해요. 물론 7살을 이렇게 굳이 시킨다는 게 약간 그래서. 아니, 왜냐면, 밖에서 아파트 막 찾아가더라고요. 앞에 서서 걸어가면. 알아서 이렇게 길도 알고 하는데, 뭔가 듣다 보면 내가 너무. 아니, 심지어 교대역까지 지금 자리가 그 서초 레미안 자리인데, 거기 아파트에서 교대역까지 가는데 한 15분, 20분 넘게 걸렸어요. 걸어가면. 애기 발걸음을.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20분? 지하철 타고 20분, 그 다음에 잠실역 내려가지고 YMCA까지 10분, 이런 식으로. 근데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지금처럼 막 러시아어처럼 사람들이 막 타고 우리 잡고 있는 한 사람 분위기? 아니, 거기 러시아였는데. 아, 그때도? 네. 좀 위험.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9호선 분위기는 아니고 어쩌다가 차 잘못 만나면. 근데 유치원에서 교육 시키더라고요. 그거. 뭐라고요? 길을 잃거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서 있고 딴 데 막 당황해서 막 엄마 찾으러 가면 엉키니까 엄마 안 보이면 그냥 서 있고 혹시라도 계속 서 있어도 안 오면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나 이제 말을 걸어서
엄마 번호 외워가지고 010-뭐뭐뭐뭐뭐뭐뭐 우리 엄마니까 전화 걸어달라고 이거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동네 애들 데리고 주중에는 그것도 갔는데 자유수영하러도 가고 그랬네. 수영장이 강남에도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많이 즐기셨네요. 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셨네요. 아 마당... 주중이 아니라 휴일에 7살인데 마당 바르시네요. 지하철이 뭐가 어렵나요? 잠실역에서 내리면 되지. 7살 애들 끌고 갔다는 거의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야. 가나안 수영장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애굽 탈출기. 건국설화. 진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7살 때 지하철 탔다는 혼자 지하철 탔던 거야. 8살 때 부산 혼자 갔다는. 연이 언제죠? 연. 연이라니? 연 날리는 거요. 연 날리는 거요? 연은 초등학생 때죠. 연 날리는 거 보고 아 또 연 날린다. 그거는 이제 누구 연인지 알아보는 초등학교 고학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누구 연인지 이미 네임드 그때 동네에서 이미 성도연.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미 아시안게임은 개막을 해서 저는 지금 자카르타에 있는 상태긴 한데요. 그래도 내일까지는 저희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DJ가 또 오겠습니다. 주바페 기대해 주십시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박재원님 고민 만나볼까요? 저희 팀은 매일 점심 제육볶음만 먹습니다. 팀장님 픽인데요. 아주 지겹고 물리고 힘들어요. 다른 건 먹자고 하고 싶지만 팀에서 막내라서 메뉴 선택권이 없습니다. 혹시 은근히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의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림은 제육볶음 대신 평양냉면을 맛있게 먹는 우리 팀 그림 그려주세요. 아니 왜 제육볶음 하나만 먹게 하는 건 이유가 뭐죠? 이게 무슨... 빨리 나오고 싶어서. 빨리 나오게 하고 싶어서. 빨리 먹고 가고 싶어서. 팀장님이 그리고 제육볶음을 좋아하는데 이게 팀장님 정도 됐으면은 네.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메뉴는 다 질렸어요. 근데 그나마 덜 질리는 게 제육볶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매운 양념 때문에. 제가 약간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팀장님이잖아요. 이제 보니까. 아, 지금 팀장 아니죠. 배팀장님 아니에요? 차장입니다. 네. 직위 차자 팀장이 아니죠. 팀장으로 네. 한참 나왔고요. 아무튼 그 제가 게임 녹음을 했었는데 축구 게임. 네. 요거를 할 때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 뭐 이런 분과 또 거기 엔지니어 녹음실 네. 그리고 또 게임 회사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명 정도가 항상 팀이 돼서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점심을 먹는데 그 녹음실 근처에 제육볶음집, 네. 순대국밥집. 이렇게 두 군데 정도밖에 먹을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나와서 뭐 먹을까요, 오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육볶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정말 한 수십 번을 먹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육이 그리고 웬만하면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어요. 네. 근데 다들 동의했어요. 잘 안 질려요, 제육. 잘 안 질려요, 네. 그리고. 사연 보낸 사람 최지연인가요? 뭐 좀, 네, 그거 아닌 것 같고. 장지연 의원이 근데 네 명 중에 가장 다른 걸 먹고 싶어하는 의견을 항상 냈는데 묵살당했네. 항상 묵살당. 근데 제가 묵살한 것보다는 세 명이 함께 묵살했죠. 그건 좀. 그건 좀. 그 원한 메뉴가 뭐예요? 뭐 국물 있는 거 먹자. 국물 있는 거. 예. 아 너무 뻑뻑하다. 국수 먹자. 근데 다들 힘드니까. 이분하고 비슷하네요. 예. 냉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국물 있는 거. 그죠. 그러네. 맞네요. 그러면 이 사연이 그 사연이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자, 킹육이면 참아라. 제육볶음이면 감지덕지지라고 했는데 매일 먹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킹육. 이거는 그냥 드세요. 그리고 평양냉면. 매일 드시라고요? 네. 평양냉면 막상 먹으면 그냥 그래요. 그래요? 네. 너무 개인적인 의견 아니에요? 저 진짜 그 작업실 근처에 진짜 유명한 평양냉면집 있어가지고 네. 주호미 작가님 데려가서 먹었거든요. 진짜 밍밍하던데요? 평양냉면은 원래 좀 밍밍한 맛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슴슴한 슴슴하게 먹으라고 해서
슴슴하게 계속 먹었더니 별로라서 겨자를 한 바퀴 돌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 너무 강한 양념 아닙니까? 겨자는 한 바퀴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짜넣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겨자 그 맛하고 아, 그 좀 약간 밍밍한 맛이 섞여가지고 아, 은은하게 맛있구나. 그래요? 예. 아, 소가 물 담그고 나온 맛이라고 평가하신 분이. 어, 평가하신 분의 아이디가 한우 1등급이에요. 한우 1등급. 본인인가요, 근데? 소가 물에 담갔다 나온 맛이 평양냉면 국물 맛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국물 맛이 참 좋습니다. 예. 자, 닉갑 한 분을 오랜만에 봤네요. 네. 한우 닉이 한우 1등급. 평양냉면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맛있죠. 네. 생각나요, 자꾸. 어떻게 할까요? 박재원님한테? 그냥 감사히 먹어라. 네, 제육, 킹육 네. 드세요. 킹육 드시고. 이정환님. 7년간 만난... 아, 시간이 오늘 다 돼서 네 분밖에 사연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분께 그림 선물하시겠습니까? 반짝이는 금수저 들고 스테이크 썰어먹는 그림. 아, 2998님께 그림 선물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화장실 좀... 아 근데 목이 왜 자꾸 잠겨요? 요즘에? 요즘에? 네. 옛날에 안 그랬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야. 봐보세요. 저기. 성재형님 보세요. 지나가셨어요. 휴대폰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휴대폰 하면서.
이거 색깔 스포이드 보여. 응. 어? 어디? 몰랐어요? 네? 예, 몰랐어요. 대박 사건. 방송 중이니까 잠깐 소통 좀 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네. 그림 그리는 네. 동안. 아, 그림! 네네. 소통. 네. 와, 맛있겠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야, 아직 춘천 가야 돼요? 네. 네. 돈가스 먹는 거예요? 아니요. 스테이크요. 스테이크를 왜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금수저구나. 네. 오! 아, 예. 네. 아,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야, 어떻게 알아보셨죠? 우와. 됐다. 다 했습니다. 칼날을 넣으셨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됐습니다. 자, 오! 컬러가 들어간 그림. 네, 최초인가요? 네. 금수저일지도 모르는 2998님이 금색 수저로 이거 노 수저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렇게 돼요 금수저가. 그래? 네. 시간 지나면 스테이크를 근데 왜 이상하게 썰어 먹고 있네요? 금수저로 스테이크 썰어 먹는 그림 아니에요? 잘못 이해했어요. 금수저로 스테이크를 써는 그림으로. 그래서 아 숟가락으로 띄워 먹는 걸 그린 거예요? 함박 스테이크 이렇게. 아 숟가락으로 갈라 먹는 분들도 있죠. 네. 깨 먹는 느낌으로. 아, 금수저로 스테이크 두들겨 패면서 먹는 것 같다고. 파삭 파삭 파삭. 스테이크는 뭐 사실 숟가락으로 뜯어 먹든 포크로 찍어 먹든 썰어 먹든 네, 뭐 맛있죠. 아 담뱃대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곰방대요? 네. 그냥 굳은 밥 먹는 것 같다고. 이게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재미난 표현이 또 그 또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흉기로 밥 먹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뽑기 중인가요? 하신 분 있고 아, 금수저도 아, 머리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밥풀 겁나 친다고 하는데 밥풀 아니에요. 자른 그 스테이크예요. 잘라는 네. 스테이크. 맞습니다. 아, 항상 논리는 대단하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머리카락 왜 하나만 그려놓은 건가요? 이게 귀여워요. 위화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서민들의 위화감? 예. 자, 오늘도 이말년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베스타그램에서 이 힐링2는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못 뵙고, 9월에 폐회식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잘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아시안게임 꼭 봐주세요. 예.
축구는 SBS, 스포츠는 SBS, 올림픽 아시안게임 모두 SBS.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이거 모아서 이거 책 내야겠어요. 이거 그린 거. 네, 저한테 다 했어요. 책 좀 내주세요. 저거. 색깔이 비니까. 저쪽 가셔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야, 눈물바다, 눈물바다. 배디 없는 8월, 어떻게 견디냐, 눈물바다. 또 크러쉬 좀 길게 덤벼드 싶도록 하겠습니다. 해성재 1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개막식도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아, 여러분 아시죠? 아시안게임은 축구는 개막 이전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경기를 두 경기나 치렀습니다. SBS의 첫 번째 중계는 월요일에 펼쳐지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박재정의 가사 준비했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쓴 적 없어 나돌만 있으려면 돼 도찰하세요. 그러니까 도찰이야. 네? 네? 우스워요? 왜 네. 웃으세요? 아니 진짜 편해 보이셔가지고. 아 편해 보이셔서? 왜요? 이게 산 건데요 이 바지?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때. 근데 너무 편해 보여? 아 좋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사진 찍을까요? 오빠 왜 이렇게 바빠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게 막 여러 색깔 들어있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로고에. 당연하 이게 소도 그렇고 소도 이 만국기 느낌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은둥이? 응? 은둥이 제가? 응. 한 이 포즈만 한 20장 있죠. 어 근데 지금 봐봐. 어머. 이거. 작가님 그 만화로 떠지겠는데? 아니 왜 그거 하세요? 왜 필터 넣으셨어요? 입술 빨개졌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져도 귀엽게 망가졌네요. 남이춘 일찍 오셨네. 여기 힘이 없어. 친구들 수다이 엄청 떨었다. 아. 여기 뭐지? 41타워에서 밥 먹고 거기 수다 계속 떨고 아웃백 진짜 그 용국이 형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오는데 딱 맞춰서 딱 맞춰서 10시에 딱 맞춰서 오세요. 59분? 아니면 10시 어떻게 알아요? 저 그 녹음 끝나고 나갈 때 맨날 아, 쏙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오시잖아요. 남이춘은 아웃백에서 데이트를 하고 왔답니다. 이거 진짜 웃기다. 진짜 똑같이 생겼지? 뭐? 진짜네? 그 만화 그림이야? 아웃백남 누구네요? 여화남. 여화남. 남이 있네. 남이 있네. 아웃백 남녀 누구냐? 진짜 친한 친구들. 수다. 말 많이 하면 힘들지. 난 지금 2시부터 계속 방송을 말을 해. 진짜 완전 지치셨는데. 예. 그 쉬지 않고 말했어요. 나 생방 남이춘한테 맡기고 쉬려고 그랬는데. 아빠 오늘 파란 옷 세 코너예요. 이거예요? 그럼 뭐 세 코너라고 심지어?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과. 네.
이런 날 정용국 형이랑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세요. 남이춘 님이 와 있습니다.